44장 이집트 땅에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끔찍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잿더미뿐인 폐허, 유령 마을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유행하는 신들, 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조치며 그것들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여 나를 진노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내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간청했다. 제발 그만두어라. 내가 너무나 혐오하는 짓, 역겨운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그러나 어떠했느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거나 악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그친 자가 있더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의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어 잿더미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그것은 잿더미뿐인 폐허 그대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아기들 모두 생명의 길에서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너희 삶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 왜 살기 위해 들어온 이집트 땅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나를 진노케 하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너희 자신을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르던 악행과 유다 왕과 왕비들이 저지른 악행을 잊었단 말이냐? 너희 자신과 너희 아내의 악행, 유다 땅과 이스라엘 거리에서 벌이던 악행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냐? 오늘까지도 너희 중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없다. 최소한의 경외심이라도 보이는 자, 내가 말한 대로 살려는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분명히 제시한 가르침대로 살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리는 보고다. 각오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유다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이집트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그들 모두를 내가 잡아다가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들 모두 이집트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신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내렸던 처방을 이집트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학살과 기근과 연병이 바로 그것이다. 용케 살아서 유다를 빠져나와 이집트로 도망친 자들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유다로 돌아갈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몇몇 도망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큰 무리의 여자들과 합세하여 이집트의 파드로스에 사는 거의 모든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전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겠소.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거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 전통을 지킬 것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유복했소. 먹을 것도 많았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불운한 일도 없었어. 그러나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만둔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 그 후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학살과 기근뿐이요. 그러자 여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가 여신 과자를 만들고 여신께 술 재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들 모두와 맞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왕과 국왕과 이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들을 더는 참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땅이 황무지와 폐허와 으스스한 유령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은 재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으며 언약의 조건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자들아, 과연 말한 대로 행했구나.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재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재물을 부어 바치기로 한 서약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 해보아라. 너희 서약을 지킬 테면 지켜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사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과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후로는 이집트 전역에서 서약할 때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데라며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앙을 준비했다. 이제 너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대학살과 기근으로 전멸할 것이다. 살아서 이집트를 빠져나가 유다로 돌아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살려고 온 불쌍한 무리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리라.
바로 이곳에 벌을 내려 나의 재앙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재앙의 표징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왕 시드기야를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45장.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여호야김 4년 어느 날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바룩,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대는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 세상 전역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악화일 너를 거를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46장. 이집트에 내리신 예언.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유다왕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강 근처 갈그미스에 진을 쳤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이집트와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향한 메시지다. 전투 준비, 출격이다. 말의 마구를 채워라.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전열을 갖추어라. 투구를 쓰고 창날을 갈고 완전 무장하여라. 그런데 이 무슨 광경인가? 모두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여 출행랑을 친다. 그들의 용사들 공황상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대혼란 엉망진창이다. 사방이 적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제 아무리 발빨라도 도망치지 못한다. 제 아무리 힘세어도 달아나지 못한다. 저 북쪽 나라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은 저것이 무엇이냐? 경류 같은 저것은 이집트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고 경류 같은 그자가 말한다.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하리라. 모든 토성과 민족을 싹쓸이 하리라. 군마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질주하여라. 방패를 들고 구스와 붓에서 온 용사들아, 루드에서 온 활잡이들아 진격하여라. 그러나 어쩌랴, 오늘은 너희 날이 아니다. 오늘은 주의 날, 나 만군의 하나님의 날, 내가 적들을 끝장내버리는 날, 나의 칼이 적들을 결단내고 나의 칼이 복수를 행하는 날이다. 저 북방 대국 강력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나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거대한 희생 제사가 되리라. 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라 산지로 올라가 약재의 유향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너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세상이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리라. 너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리라. 용사들이 쓰러지고 겹겹이 쌓여 무더기를 이루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의 위엄을 알려라. 놉과 다바네스의 경보를 바라여라. 일어나라. 전투 준비를 갖추어라. 전쟁이다. 너의 황소신 아피스가 왜 달아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오합지졸 군대가 박살나리라. 병사들이 다들 수군거린다.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고향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바로를 떠버리 푸르나라고 부르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폭우다. 정복자가 올 것이다. 산들 위로 우뚝 솟은 타볼산 같고 바닷가에 불쑥 솟은 갈멜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집트의 응석받이 딸들아, 유배길을 위해 행장을 꾸려라. 곧 멤피스가 초토화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할 것이다. 정말 안 됐구나. 이집트 그 어여쁜 암송아지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쇠파리 떼의 공격을 받다니. 자기를 보호하려고 살진 송아지들 같은 용병들을 고용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은 다 내뺀다. 하나같이 겁쟁이인 그들, 험한 길을 만나면 쉬운 길로 달아나버린다. 적군이 대거 침입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미끄러져 내뺄 것이다. 벌목꾼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몰려온 그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취 못하리라. 침략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으리라. 딸 이집트를 북쪽에서 온 파괴자들이 강탈하고 겁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대배신 아몬과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과 왕들, 또 바로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 잘 보아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곧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집트는 천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걱정할 것 없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유랑의 땅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야곱의 삶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그렇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마음 놓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내쫓아 여러 사악한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민족들을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너를 공정하게 벌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아직 내게 끝나지 않았다. 47장 블레셋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 바로가 가사를 치기 직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오하여라. 북녘에서 물이 불어 범람하는 강물이 되리라. 그 경류가 땅을 덮쳐 토성과 주민을 휩쓸어버릴 것이다. 공포에 질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집집마다 통곡소리 들리리라.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들의 요란한 바퀴 소리가 지축을 흔들리라. 공포에 질린 아버지들은 손이 굳어 자기 아기를 붙잡지도 못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모조리 멸망하는 날이다. 두로와 시돈이 도움을 얻을 가망은 아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레타 섬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전부 쓸어버릴 것이다. 가사가 머리를 깎이고 아스글론이 말을 잃는다. 기진맥진한 너희 자맥질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오 하나님의 칼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가. 다시 칼집에 들어가다오.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멈출 수 없는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전부 베어 없애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48장 모압의 멸망.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신 메시지다. 느보에게 재앙이 닥쳤다. 초토화 되었다. 기랴다임이 치욕과 패배를 겪고 철통 요새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끝났다. 이제 재와 먼지뿐이다. 음모자들이 헷스본의 파멸을 도모한다. 자, 모압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어지는 살육을 겪으며 똥 묻은 화상 디몬이 목놓아 통곡한다. 들어보아라,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참화다 대재앙이다. 모압이 박살날 것이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소알까지 또렷이 들려온다. 루이세 오르막길을 오르며 사람들이 슬피 온다. 호로나임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 빼앗기고 유린당한 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오,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라. 광야로 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너희는 두꺼운 성벽과 든든한 재물을 믿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위대한 신 크모스가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감독자들도 같은 신세가 되리라. 파괴자의 손에 토성이 모조리 허물어지리라. 단 한 곳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 밭들이 황폐해질 것이요 고원 목장들도 파괴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모압 땅 전역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라. 성읍들이 모두 유령 마을이 될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정성껏 하지 않는 자, 심판의 칼을 마지못해 휘두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적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적 없으며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를 중노동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리라. 그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우러르던 베델의 송아지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억세다. 이 세상 누구든지 때려 눕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앞으로 얼마나 더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모압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압의 최고 젊은 용사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 그 이름 망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구다. 그렇다. 모압의 파멸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재앙이 활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는 모든 자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애곡하며 말하여라. 그 막강하던 왕의 홀이 이쑤시개처럼 부러지고 말았구나.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디본의 방잔 미녀들아,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개똥밭에 나앉아라. 모압을 파괴할 자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안전하다는 너희 가옥들을 그가 다 부수어버릴 것이다. 아로엘의 방잔 여인들아, 길거리에 나가서서 피난민들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입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모압은 그저 수치스런 과거로 폐허로 남을 것이다. 통곡하여라. 눈이 빠지도록 울어라. 아르논 강을 따라 비버를 전하여라. 온 세상에 모압의 멸망을 알려라. 고원의 토성들 위로 나의 심판이 임하리라. 홀론과 야사와 메바세, 디본과 느버와 벳디 블라다임에,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엇에,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각처 모든 성읍에. 모압이 힘의 근원을 잃었다.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술독에 빠지게 하여라. 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방에 토하며 그 위를 뒹굴게 하여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자빠지는 주정꾼 모압, 온 세상의 웃음거리다. 모압아,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야비하게 놀리던 네가 아니냐. 친구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혀를 쯧쯧 차고 수군덕대며 비웃던 네가 아니냐. 모압에서 자란 너희여, 떠나라. 너희 마을을 떠나 절벽 틈에 거처를 잡아라. 강 협곡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살아보아라. 모압의 오만은 다들 들어 익히 아는 바다. 그 전설적인 교만,
진치하며 으스대고 거들먹거리던 구역질나는 그의 오만함 말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나는 모압의 큰 소리가 그저 허풍이요 그의 거드름은 허세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모압을 위해 울어주리라. 그렇다. 내가 모압 백성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기레레스 백성을 위해서도 애곡하리라. 내가 심마의 포도나무들을 위해 울겠고 야셀과 같이 울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도나무들이 사해까지 그 덩굴이 야셀까지 뻗어나갔지만 잔인한 약탈자가 나타나 너희 여름 과일과 다 익은 포도를 싹쓸이할 것이다. 번창했던 모압에서 노래와 웃음이 사라지리라. 그렇다. 내가 술틀을 닫아버리고 수확하는 자들의 환호성을 중단시킬 것이다. 헤스본과 엘랄레가 울부짖겠고 그 소리가 야스까지 들릴 것이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리라. 니무림의 샘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내가 모압의 높은 곳에 올라가 신들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던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를 가나 탄식의 몸짓들이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손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며 옷을 찢는 광경들이다. 모압의 집집마다 모압의 거리마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옹기 그릇같이 내가 모압을 부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모압이 멸망했다. 수치를 당해 얼굴을 가리는 모압, 조롱거리가 된 모압, 실로 처참한 모압,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편결이다. 과연 그렇다. 보아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모압을 내리덮칠 태세다. 적이 성읍들을 점령하고 요새들을 탈취한다. 용사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나를 거슬러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모압아, 네가 나와 맞서 얻을 것은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뿐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공포를 피해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이것이 재앙의 날, 내가 모압에 대해 정해둔 예정표다. 하나님의 폭우다. 헤스본 변두리에 피난민들이 기진하여 주저앉으리라. 헤스본에서 불꽃이 치솟고 시온의 수도에 불폭풍이 닥치온다. 불이 모압의 눈썹을 태우고 허풍선이들의 두개골을 그슬려버릴 것이다. 모압아, 이것이 내 앞에 놓인 전부다. 그모스를 숭배하는 너, 결국 망하여 죽을 것이다. 너의 아들들은 짐짝처럼 수용소로 실려가고 너의 딸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모압의 만사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모압에 떨어질 심판이다.
49장 암몬이 받을 심판. 암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더냐? 유산을 상속할 자가 하나도 없더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가세 땅을 차지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 살고 있느냐?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내가 보낸 적군의 함성 소리로 암몬의 큰 도성 라바가 귀를 틀어막을 날이 올 것이다. 암몬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읍들은 잿더미가 되리라.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침략자들을 발로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헷스보나 통곡하여라. 아이 성이 멸망했다. 라바의 성읍들아, 가슴을 쥐어뜯어라. 애곡의 옷을 걸치고 눈물로 강을 이루어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작을 일으켜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상과 관리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때의 위세를 아직도 자랑하느냐? 이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퇴물에 불과하다.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며 향수에나 젖어 사는 너, 아직도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며 공상에 빠져 있다니.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사방에서 공포와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흩어져 다시는 모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암몬의 일을 바로잡아 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에돔이 받을 심판. 에돔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유명한 대만에 현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현실을 똑바로 볼 자가 하나도 없더냐? 그들의 지혜가 다 썩어 문드러졌느냐?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속히 달아나라. 드단에 사는 너희여, 몸을 숨길 곳을 찾아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빚을 청산할 시간이다.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이삭 정도는 남겨둔다. 그렇지 않느냐? 집에 도둑이 들어도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완전히 발가벗길 참이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다 찾아낼 것이다. 그의 자녀, 친척, 이웃을 비롯해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살아남아 네 고아들을 거두어 줄 자, 네 과부들을 보살펴 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보아라. 마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폭우다. 또
너의 수도 보스라에 대해 말하면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 도성은 잿더미와 쓰레기뿐인 역겨운 장소가 될 것이다. 거기 딸린 성읍들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방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최신 소식이다. 그분이 문 민족들에게 특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군대를 소집하여라. 에돔을 쳐라. 무장을 갖추어라. 출정하여라. 아, 에돔이여.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말석으로 추락시켜 바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들 것이다. 너는 스스로 대단한 줄 안다. 역사의 무대 위를 으스대며 활보한다. 난공불락의 높은 바위 요새에 살면서 산의 정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운다. 높은 곳에 둥지를 튼 독수리인 양 세상이 다 네 발 아래로 보이느냐. 두고 보아라. 너는 추락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에돔은 오물로 전락하리라. 악취 풍기는 역겨운 오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흉물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처럼 에돔도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거기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에돔에게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에돔의 목자들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세우신 계획, 대만 주민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린 것들이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그저 충격 가운데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울음소리에 땅이 요동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 멀리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보스라를 내려 덮친다. 산고 중인 여인처럼 용사들이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 다마스쿠스가 받을 심판.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비보를 듣고 하맛과 아르밧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겁에 질려 간이 콩알만해지고 걱정근심에 안절부절 못하리라. 다마스쿠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실 것이다. 달아나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한때 유명하던 도성이, 한때 잘 나가던 그 도성이 전부를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다. 청명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용감한 전사들도 온데간데 없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요새를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일어나라, 게달을 공격하여라. 저 동방 베두인 유목민들을 약탈하여라. 담요와 살림살이를 탈취하여라. 낙타를 빼앗아라. 재앙이다, 죽음이다, 파멸이다. 사방이 위험천지다 하고 고함을 쳐 그들의 혼을 빼놓아라. 오, 하솔에서 온 유목민들아, 살고 싶으면 어서 달아나라. 하나님의 포고다. 숨을 곳을 찾아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쓸어버리고 야멸치게 몰아붙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가 말한다. 사막에서 태평하게 문도 잠그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저들, 저 팔자 좋은 유목민들을 추격하여라. 그들의 낙타 거저먹기다. 그들의 소떼와 양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내가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힘없는 유목민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방에서 공포가 들이닥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는지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승냥이들이 하솔의 진영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는 바람과 모래만 남으리라. 아무도 거기 살지 않고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엘람이 받을 심판. 유다왕 시데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엘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켜보아라. 내가 엘람의 주력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서 꺾어버리리라. 그러고는 사방 땅의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 사람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 만방에 흩어버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적들 사이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나의 진노로 타오르는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도살견을 풀어 그들을 쫓게 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엘람의 왕과 그 신복들을 내던져버리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엘람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50장 바빌론이 받을 심판. 바빌론 곧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만민에게 알려라. 선포하여라. 천하에 공표하고 만방에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고 벨신이 수치를 당해 고개를 들지 못한다. 마르둑 신이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모든 우상이 수치를 당해 쭈뼛쭈뼛거리고 장난감 신들이 저급한 사기꾼들로 드러났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쳐들어와 도성들을 모두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모든 생명이, 짐승도 사람도 끊어져
소리 하나, 동작 하나, 호흡 하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그들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걸어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를 찾을 것이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시온을 향해 길을 떠나리라. 그들이 와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에 묶여 하나님 곁에 늘 꼭 붙어 있으리라.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서 산속에 버리고 떠났다. 그들은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고 다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집에 대한 기억도 잃었다. 그들과 마주친 자들은 모두 그들을 착취했다. 적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공평하지 않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니 말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목장이신 분, 조상 대대로 소망이었던 분을 저버렸소. 그러나 이제 어서 빨리 바빌론을 탈출하여라. 바빌론에서 빠져나가라. 네 길을 가라. 좋은 목양견들이 앞장을 서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앞장서가라.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일이 보이느냐? 바빌론을 칠 민족들을 귀합하고 있다. 그들이 북녘에서 쳐들어와 바빌론을 정복할 것이다. 오, 그들은 싸움에 능한 군대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자들이다. 바빌론은 무르익은 열매다. 모두들 배터지게 따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바빌론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참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렇지 않느냐? 내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하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너희는 푸른 초원을 까불며 뛰어다니는 송아지 같았고 넓은 들판을 마구 달리며 즐기는 야생마 같았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랑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를 낳아준 여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 꼴을 보아라. 아무 볼 것 없는 민족. 잡석과 쓰레기와 잡초뿐인 곳. 나의 거룩한 진노로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과 공허뿐인 사막이 되었다. 바빌론을 지나는 자들은 그 몰락을 목격하고 놀라서 말을 잇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다 함께 바빌론에게 달려들어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겨 패라. 젖먹던 힘까지 다 써라. 완전히 때려눕혀라. 바빌론은 죄인이다. 오, 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 사방을 에워싸고 함성을 질러라. 바빌론은 싸울 의지를 다 잃었다. 방어진이 허물어졌고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작전명,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여라. 복수를 퍼부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똑같이 해주어라. 농장들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죽이고 밭을 못쓰게 만들고 곡간을 털어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너희는 이 파멸의 폭풍을 피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라. 속히 고국으로 도망쳐라.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다.
아시리아 왕이 처음 시작한 이 사륙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수하여 뼈까지 다 갉아먹었다. 그러나 이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보아라.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옥한 목처지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갈멜과 바산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비탈길과 길라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찾아 구석구석 뒤져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아 샅샅이 살펴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원한 그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반역자들의 땅 무라다임을 공격하여라. 파밀의 나라 북옷을 습격하여라. 그들을 추격하여라. 모조리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내 명령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하여라. 전쟁의 함성 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망치였던 자가 두들겨 맞아 박살이 났다. 바빌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얻어 터졌다. 내가 올가미를 놓았으니 네가 걸려들었다. 오 바빌론이여, 억센 올가미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네가 하나님께 맞선 대가다. 나 하나님이 나의 병기고 문을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들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할 일이 있다. 사방에서 그를 덮쳐라. 그 곡창지대로 쳐들어가라. 그를 장작더미에 올려 불태워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그 불량아들을 다 잡아 죽여라. 모조리 파멸시켜라. 파멸, 그렇다 파멸의 날이다. 이제 그들의 명이 다했다. 놀라지 마라. 바빌론을 탈출한 자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 시온에 나타나 하나님의 보복 소식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복수였다고. 바빌론을 칠 병력을 소집하여라.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다 불러 모아라. 올가미를 죄어라. 빠져나갈 구멍을 남기지 마라.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어라. 그는 오만했다. 감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른다. 젊은이들이 죽어 길거리에 나뒹굴고 용사들은 죽어 간데없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제 알겠느냐, 교만의 화신이여, 내가 너의 적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너의 때가 되었다. 그렇다, 파멸의 날이 이르렀다. 교만의 화신이 고꾸라질 것이다. 아무도 붙잡아 일으켜주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상업들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불이 들불처럼 퍼져 온 나라에 번지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았고 유다 백성도 그렇다. 압제자들이 억센 소나기로 꽉 잡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구원자가 있으니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편에 설 것이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조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진정시켜 주리라. 그러나 바빌론 백성은 내가 손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바빌론의 전면전이 벌어졌다. 백성도 지도자도 현인도 다 쓸어버리는 총력전이다. 잘난 체던 자들이 모두 얼간이가 되는 전쟁이다. 용사들을 모조리 겁쟁이로 바꾸어 놓는 전쟁이다. 사람을 죽이는 용병들을 어처구니없는 겁쟁이로 만드는 전쟁이다. 장고들을 결단하는 전쟁이다. 다 털렸다. 상수원을 결단하는 전쟁이다. 바싹 말라버렸다. 미친 가짜 신들, 요기들의 땅. 이제 바빌론은 승냥이나 전갈, 야행 올빼미나 흡혈 박쥐들만 출몰한 곳이 될 것이다. 누구도 다시는 거기 살지 않고 죽음의 악취만을 풍기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없애버린 도성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과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누구도 다시는 거기 살지 않고 그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잘 보아라. 북방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쏟아져 내려온다. 먼 곳에서 왕들이 떼를 지어 몰려온다. 살인병기를 휘두르는 그들, 무자비하고 잔인한 야만인 태양의 파도처럼 거칠게 노하며 사나운 말을 모으는 그들,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당장 너 바빌론을 치려고 몰려온다. 바빌론 왕이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사지에 맥이 탁 풀린다. 공포에 질린 왕은 산고 죽인 여인처럼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제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리? 이른바 목자라는 자들, 다들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대해 세우신 계획,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리고 약한 것들,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충격으로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는 함성소리에 땅이 요동치니 세계 만망에 그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51장 폭풍 페르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았다. 잘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칠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 페르시아가 그 사악한 땅에 사는 주민 모두를 덮칠 것이다. 내가 바빌론을 짓밟을 부대를 보내어 그들이 그곳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이 일을 마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 볼 만한 것,
볼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진열의 날이다. 모두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싸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멸망시키리라. 끝장을 내리라. 바빌론 전역이 부상자들로 뒤덮이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재하다. 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가득 채운 그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인 몸이다. 석히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느라 살고 싶거든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 그에게 죄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바빌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다. 거기 가득 담긴 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들이켰고 모두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바빌론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비극이다. 향유를 구해다 상처에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바빌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곧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념비적인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자. 화살총을 갈아라! 화살통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 광들로 만드셨다. 바빌론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출정길에 오르셨다. 당신의 성전을 위한 복수전을 벌이려 하신다. 공격 신호를 울리고 바빌론 성벽을 쳐라. 경계병을 세워라. 병력을 충원하여라.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시리라. 바빌론에게 하시겠다는 일을 행하시리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재물을 가진 너. 그러나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엄숙히 맹세하셨다. 내가 이곳을 적군들로 들끓게 하리라.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곳을 뒤덮고 너를 고꾸라뜨려 개선가를 부를 것이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이 천둥 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어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널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것들은 연기에 불과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망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바빌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을 쳐부수고 뭇 왕국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쳐부수고 병거와 전사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목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부와 결의소를 쳐부수고 고관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을. 하나님의 포고다. 너 바빌론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짐승해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버리리라. 이제 너는 내게서 모퉁이 돌을 얻거나 추춧돌을 떠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온 땅에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순양 불나팔을 불어라. 바빌론을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빌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빌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대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빌론을 치려는 내 계획, 그 나라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바꿔놓겠다는 내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빌론 용사들이 싸우다 말고 폐허와 동굴 속으로 숨는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계집애처럼 소심한 겁쟁이들이다. 바빌론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성문들이 돌짝 위에서 뜯겨져 나간다. 보고자들이 연이어 헐떡이며 달려와서 바빌론 왕에게 도성의 함락 소식을 전한다. 각 나라도 모두 점령되었다. 늪지대까지 불에 타들어간다. 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난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빌론은 타작 시기에 타작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림을 했다. 개걸스런 엄청난 트림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빌론도 당하게 하소서. 예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해주겠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빌론은 폐어더미가 될 것이며 들깨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것, 쓰레기 투기장, 황폐한 유령 마을이 될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걸선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니 제대로 챙기고 잔치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순양, 순염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빌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참히 몰락한 바빌론, 시궁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난타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빌론의 탐욕스런 벨신에게 내가 재앙을 낼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빌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나의 백성이여,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뛰어라.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곳을 탈출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해는 이런 폭행 소문, 저해에는 저런 전쟁 소문이 나돌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바빌론 우상들의 콧대를 꺾어 놓을 날이 오고 있다. 내가 그 나라의 역겨운 사기 행각을 드러내고 나라 전역이 시체로 뒤덮이도록 할 것이다. 안 갚음해 줄 군대가 북방에서 내려와 바빌론을 덮치는 날, 하늘과 땅, 천사와 사람들이 승리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바빌론이 멸망하리라.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바빌론 사람들이 살육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 행각 때문이다. 그러나 참혹한 죽음을 모면한 너희 포로들아, 떠나라 어서 빨리. 붙잡혀간 먼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수치와 조롱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오느니 우리가 누군지조차 거의 잊었다. 마음을 추스를 수조차 없다. 우리의 옛 성소,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릴 날이 오고 있다. 온 땅이 신음하는 부상자들 천지가 될 것이다. 설령 바빌론이 달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보복을 이행할 자들이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들어라. 들리느냐? 바빌론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갈대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철퇴를 들고 바빌론으로 가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들려온다. 죽음이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고 죽음이 거대한 폭포수 소리를 낸다. 보복을 행할 파괴자들이 바빌론으로 쳐들어간다.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병기들은 고철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어 내시는 분. 모두가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왕자도 현인도 고관도 용사도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들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왕이신 분의 보고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성벽, 그 거대한 벽들이 허물어지리라. 성문, 그 육중한 문들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헛된 삶, 열심히 살수록 더 초라해진다. 그런 야망, 재만 남길 뿐이다.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이었다. 스라야는 여행 관련 업무 책임자였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앙을 작은 책자에 기록한 뒤 스라야에게 말했다. 바빌론에 이르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십시오.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멸망시켜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읽어주십시오. 읽기를 마치면 그 책자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린 재앙을 당한 뒤에 바빌론이 저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52장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모든 파멸의 권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그는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보유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이 되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성 안에 빵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때에 바빌론이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것을 본 유다의 모든 군대는 야음을 틈타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 성벽 통로로 도망쳤다. 그들은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바빌론 군사들이 총력을 다해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왕은 유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만을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성전 예배에 쓰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바다를 떠받치는 열두 청동 황소와 열 개의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였고 둘레가 5.4m였다. 기둥들은 소기비였고 청동의 두께는 3cm가 조금 못 되었다. 각 기둥에는 청동 석류와 금줄 세공으로 장식한 2.25m 높이의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96개의 석류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면 하나의 기둥에 100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성에 남아있던 왕의 고문 7명, 군 최고 모병 지휘관,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백성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느부갓네살 7년에
3023명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18년에 832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의 유다 백성이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잡혀갔다. 이렇게 해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윌 모르닥이 바빌론의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열두째 달 25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날부터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남은 여생 동안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